밥만 먹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루나 PD입니다. 갓난맛돌이 촬영 가는 날은 보통 이렇게 새벽에 출근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갓난맛돌이 하면 공장에 찾아가서 먹는 걸 떠올리시는데 오늘은 공장 촬영이 아닙니다. 아 물론 이제 공장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구내식당, 급식소, 단체식당 등을 찾아가서 리뷰해보고자 하는데요. 새벽 3시부터 4시간 넘게 달려 찾아온 이곳은 대구에는 없는 대구대학교입니다. 대구대학교, 당연히 대구광역시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경북 경산시에 있습니다. 원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캠퍼스가 있었는데 경산 캠퍼스로 대부분 이전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직원 PCR 서울대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캠퍼스가 넓은 만큼 다양한 음식점과 부대시설들이 입점되어 있는데요. 한때 강남역 맛집 하면 1번으로 꼽혔던 미즈컨테이너 본점이 이 대구대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곳은 미즈컨테이너가 아니고요. 바로 학생식당입니다. 아니 무슨 학생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새벽 3시부터 달려오냐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곳 학생식당에서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평일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뷔페식으로 제공합니다. 요즘 물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어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처럼 쉽게 못 믿는 사람이 많은지 1,000원이라고 여기저기 붙여놨네요. 지금 아침밥 식사가 8시 반에 시작되는데 지금 8시 27분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줄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메뉴는 백미밥, 두부 고추장찌개, 순대 야채볶음, 참치마요 무침, 명엽채 조림, 요구르트, 포기김치입니다. 순대볶음과 참치마요, 밥이랑 먹을 수 있는 메인급 반찬이 두 개나 있네요. 특별히 더 신경 쓴 식단인가 싶어서 주간 식단표를 확인해봤는데 딱히 오늘이 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편식으로 준비된 김밥도 1,000원입니다. 요즘 기본 김밥도 2,500원 이하를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감동적인 가격이네요. 배식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제공된 접시에 밥과 반찬을 마음껏 담아갑니다. 여기 먹는 기세가 장난 아닌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저희는 대구대학교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이고 ROTC 63기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친구들끼리 많이 아침밥 먹으러 오세요? 네, 저희는 이제 아침에 체력 단련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나 맛있었던 메뉴 같은 거 있을까요? 짜장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제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 좀 물가가 좀 비싸지고 하니까 아침밥 1,000원으로 먹는 게 나름 가성비도 좋고 맛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만족도와 나는 최고인 1,000원 뷔페 아침밥. 그런데 저는 왜 안 먹고 앉아있냐고요? 여기가 지금 200명 한정돼 있거든요. 학생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있을 때 그때 저도 식권을 구매해서 먹어보는 걸로. 일단 좀 기다려볼게요. 천원의 아침밥은 매일 선착순 20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요. 저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못 먹고 돌아가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식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음식이 동남은 어쩌냐고요? 미지 컨테이너로 가면 됩니다. 오히려 좋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지금 좀 남았나요? 네, 지금 한 150명 정도 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식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원래 이거 원가가 얼마예요? 원래 원가는 한 끼에 정부에서 1,000원, 학교에서 1,000원, 학생 부담금 1,000원으로 3,000원의 식단을 내고 있는데 3,000원이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돕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000원의 아침밥은 정부 지원금과 학교 지원금이 합쳐져서 가능한 금액이었는데요. 한정된 예산과 재료 안에서 메뉴를 구성하는 영양사 선생님의 노고가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3,000원을 내고 먹기도 미안해서 가장 비싼 8,500원짜리 식권과 추가 김밥 구매를 위한 3,000원짜리 식권을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가져갈게요. 그리고 가져갑시다. 데리야끼 소스랑 같이 드시면 아, 뿌려 먹는 거예요? 와우! 와 냄새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대박.
이 한 접시에 1,000원이라니 믿겨지십니까? 참치마요 덮밥만 해도 최소 3,500원이에요. 참치마요 무침에 야채가 함께 다져서 들어가 있고 데리야끼 소스까지 뿌리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밥 한 공기 뚝딱 하겠더라고요. 맛있어. 순대볶음도 다 불어 터진 순대가 아니라 적당히 통통하고 쫀득한 식감이 잘 살아있었고 김치, 단무지, 명유채 조림, 사이드 반찬이랑 조화가 매우 좋았습니다. 김밥 자체는 평범했지만 뷔페로 받아온 참치마요를 얹어서 먹으니 갑자기 어나더 레벨의 고급 김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뉴 구성과 가격은 둘째치고 전체적인 음식 맛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곳 조리사분들께서 엄청난 내공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학생분들 중에서 우리 학교도 천원의 아침밥 있는데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145개 대학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모든 학교의 학식 퀄리티가 비슷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정부 지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학교의 재량에 따라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학교는 동문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더 받아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어디를 가볼까요?